자, 핸들을 손가락 넣지 말고 가볍게 잡으라 그랬죠, 그죠? 네. 아, 처음부터 이렇게. 네. 자, 핸들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손가락 넣지 말고. 손가락 자꾸 넣죠. 넣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돌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 돌아가면 여기에 딱, 이 손에 여기. 그렇죠. 그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다시 돌아갑니다. 손가락 넣지 말고. 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돌리세요. 계속. 계속 돌리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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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드럽게 계속 돌려, 계속 돌려보세요. 안 들어갈 때까지. 그렇죠. 좋아요. 다시 반대로 가지고 놓으세요. 자, 제가 핸들이 자연스러워지면 이제는 앞에 보면서 핸들 보지 말고 돌려보세요. 네. 그렇죠. 좋아요. 자, 반대로도 돌려보고. 그렇죠. 좋아요. 됐습니다. 이제 한번 움직여 볼게요. 긴장이 안 되는 게 이상하지. 되는 게 당연히 되는 게 맞아요. 쉬던 거 쉬고. 첫 전기는 어떤 거세요? 예. 천천히. 채전기는 네. 저기 C코스하고 D코스 할 때 네. 그때 쓸게요. 지금 채전기가 네. 모자라서 네. 나눠 써야 될 것 같아. 예, 시동 거시고 자 이렇게 이 상태로 시험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2부로 해드릴게요. 저기 여기서는 시험 코스는 아니고 시험 코스까지 지금 몰고 가는데 시험처럼 똑같이 할게요. 차에 타면 의자 맞추고 안전벨트 매고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한번 점검합니다. 좌우 확인 됐죠? 그럼 감독관이 시험 진행이 되겠습니까? 물어볼 거예요. 그 본인이 네 하겠죠, 그죠? 그러면 버튼을 누릅니다, 그죠?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들면서 버튼 그렇지 기어 N 브레이크 밟고 기어 잡고 있고 왼쪽 보고 차 없죠? 그러면 기어를 넣고 핸들 잡고 왼쪽 한 번 더 보고 앞에 출발 자 하나 둘 셋 깜빡이 끄고 그렇죠 저 차도 서 있죠 도로 나갑니다 겁먹지 마시고 위험한 거 없으니까 핸들 원위치하고 좌회전입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 깜빡이 우측 말고 좌측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편안하게 하세요 지금 긴장해서 그런 거니까 천천히 브레이크 살짝 다시 브레이크 떼고 엑셀 살짝 밟읍시다 자, 다음 신호 갈게 살짝 왼쪽으로 꺾으세요 왼쪽으로 꺾으세요 조금만 더 브레이크 떼보세요 좀 더 갈게요 좀 더 브레이크 떼보세요 시작 중립 신호 바뀌면 갈게요. 얘기해 드릴게요. 자, 기어 넣으시고, 브레이크 떼고, 자, 엑셀 밟고, 엑셀 밟고, 가야 돼요. 풀고, 속도 올리고, 쭉 올려보세요. 멀리 보세요. 옆에 차 보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핸들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멀리 보세요 땅 보지 마시고 저 멀리 차 가는 게 보여야 돼요 브레이크 발언지고 빨간불이니까 다시 엑셀 가고 초록불 바뀌었죠 본인 제가 지금 잠깐만 핸들 잡아 줄 거예요 어떻게 가는지 보세요 멀리 보시고 편안하게 긴장하지 마시고 15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깜빡이 켜고 자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좌회전입니다 속도 줄이시고 더 줄이고 더 줄이고 자 브레이크 힘 약간 빼고 브레이크 빼고 그렇죠 이렇게 천천히 뒷바퀴 앞차 뒷바퀴랑 내 와이퍼랑 살짝 걸칠 때 중립
자, 왼쪽에 노란 선 보이죠, 조황선? 네. 예, 저 노란 선이 안 보이면 핸들을 꺾기 시작하는데 그냥 확 꺾는 게 아니라 저 왼쪽에 보고, 도로를 보고 꺾는 거예요. 저희 이렇게 하는 거 하면 저쪽으로 가요? 저쪽으로 가는 거죠. 좌회전, 우리 좌회전이잖아요. 예. 속도는 20km 정도만 하면 돼요. 엑셀을 좀 밟았다가 꺾을 때는 엑셀을 살짝 빼세요. 신호등 보고 있으면 돼요. 자, 기어 놓고 브레이크 떼고 엑셀 툭 밟아주고. 에이, 왜 그걸로 왜 긁지 마요. 자, 이제 왼쪽 보면서. 예, 그렇죠. 그만 밟고 돌려요. 그렇지, 그렇지. 오, 잘한다. 풀고. 이제 엑셀 밟고. 알겠죠? 예. 자, 차가 이렇게 막 넘어가면 안 돼. 너무 핸들을 꽉 잡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핸들은 원래 가운데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다 그랬죠? 근데 본인이 자꾸 핸들을 꺾잖아. 꺾지 말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이렇게 멀리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빠르면 엑셀 힘 빼고. 계기판 보고 싶을 때는 0.1초만 보고 앞에 보세요. 계기판 오래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다시 엑셀 살짝. 아니, 브레이크 말고 엑셀 촛불이. 엑셀 힘 빼고. 약 300m 전방에서 유턴입니다. 자, 엑셀 조금 더 밟고. 자, 엑셀 힘 빼고 약 150m 전방에서 유턴입니다. 측간 밝히고 브레이크 발언지고 속도 줄입니다. 줄여서 가는 거예요. 줄여서, 줄여서. 자, 왼쪽으로 줄이면서, 줄이면서 들어가세요. 브레이크 떼고. 노란색에서 넓으면 실격이에요. 네. 저 점선 보이죠? 점선까지 가는 거예요. 더 줄이세요. 더 줄이세요. 더 줄이세요. 자, 앞에서 정지할게요. 스탑. 여기 보면 흰선 보이죠? 그죠? 네. 앞에 흰선 하나. 네. 보이게. 허사표 신선. 예, 중, 아니, 요거, 여기, 여기 점선. 점선. 네. 보이죠? 네. 여기 흰선 보이죠? 하나. 앞에 안. 네. 보여요? 네. 예. 고개를 붙이면 안 보여요. 들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저 앞에 뭐 유턴 그림 보이죠? 네. 유턴 그림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좌회전 시 유턴. 네. 그죠? 좌회전 시. 하살표. 네. 들어왔을 때 유턴하는. 네. 얘기예요. 다른 신호에 유턴하면 실격이에요. 자, 여기서는, 자, 좌회전 신호 들어오면 달려오다가 돌 때는 아까 우회전 하듯이 저 정도 속도 있죠? 저렇게 줄여서 돌면 되고. 네. 멈춰서 돌 때는 그냥 기어 놓고 브레이크만 떼면 가죠? 네. 우리 장례 기능 하듯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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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속도로 돌면 돼. 네. 그리고 핸들은 무조건 다 돌리는 거예요. 네. 다 돌려야 딱 3차로 떨어져요. 네. 푸는 타이밍만 잘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푸세요 하면, 아, 요때 풀면 되는구나. 여기가 이제 A코스 마지막 유턴하는 데입니다. 아, 여기가 A코스. 네, 끝나는 점. 자, 기어 넣고. 지금. 예, 기어 넣으세요. 브레이크 떼고, 다 돌려, 다 돌려, 다 돌려, 이제 다 돌리면 돼. 브레이크는 다 떼세요. 자, 푸는 타이밍. 자, 이때부터 천천히 풀어. 천천히 풀어. 천천히 풀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빨라, 빨라. 빨라 풀어. 풀어. 그렇지. 알겠죠? 이제. 핸들, 핸들 똑바로. 자, 핸들 똑바로, 핸들 똑바로. 그렇지. 우측 깜빡이 켜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끝나는 지점입니다. 깜빡이 건들지 마세요. 깜빡이 건들지. 편하게 핸들 잡으세요.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주행시험을 종료합니다. 정지. 정지. 파킹.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시도 끄고, 내 몸쪽으로 끌어당기세요. 끌기. 긴장하지 말고. 지금도 많이 긴장하고 있네. 자, 시동 걸고. 네, 깜빡이 끄시고. 여기가 B코스 출발하는 곳입니다. 자, 유튜브에 신동아 자동차 운전학원 치면 도로진 코스 A, B, C, D 다. 네. 올려놨어요. 네, 네, 네. 반복해서 보시고요. 네. 자, 길을 안개할 때 이 도로를 못 안개해요. 저도 못 안개해요. 자, B코스는, 자, 보세요. B코스는 차로 변경 한 번.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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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우회전. 네. 이런 식으로 안개를 하시면 돼요. 그럼 B코스 차로 변경 한 번은 여기서 한 번 옮기는 거고. 그 다음에 좌회전은 2, 2, 2, 3. 1, 4. 차로 변경 없어요. 차로 변경 할 필요 없습니다. B코스 차로 변경 한 번. C코스도 차로 변경 한 번. D코스도 차로 변경 한 번. A코스만 다섯 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돼. 네. 미리 종이에다 적어 놓으세요. 포인트만. 네. 그럼 나중에 시험 볼 때 어차피 학원에서 정해가지고 나오니까 정해놓고. 네. 미리 달달해 오면 됩니다. 네. 자, B코스 한번 해볼게요. 아, 학원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예, 채점기. 채점기에서 나와요. 아. 학원에서 미리 정하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 예. 뭐가 나올지 몰라. 아. 예. 자, 차에 타시면 안전벨트 매시고 의자 맞추고 사이드미러 점검하고 되셨죠? 자,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딱 누릅니다. 죠. 출발하십시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들면서 버튼. 그렇죠. 기어 N.
찾고 있고 왼쪽 보고 차 하나요? 거울? 네, 차 없어요. 예, 기어 넣고 자 왼쪽 X 보고 아직 들어간 거 아니니까 이렇게 X를 밟아야죠. 가야지. 예, 왼쪽 보면서 이렇게. 그만 그만 깜빡이 끄고 깜빡이 끄고 살살 밟으라는 얘기예요. 빨리 밟으라 하지 말고 X를 밟고 자 좌측 깜빡이 켜고 X를 밟아요. X를 밟아 왼쪽 보세요. 없죠? 이렇게 아직 끄지 마세요. 다 들어오고 나서 하나 둘 셋 끄고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빨간불이니까 요때만 차로 변경 한번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꾸 왼쪽으로 미는 이유가 자꾸 들어오려고 그래. 자 속도 줄이고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스탑 중립 자 차로 변경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 없다 물어보는 거야. 차로 변경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하려고 하지 마. 한번 했잖아. 그렇죠. 가면 여기 자야지 된다는 얘기야. 뭘 옮기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막 정신 없으니까. 기어 놓고 출발. 오늘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안 옮겨요. 쏠린다, 쏠린다, 쏠린다. 쏠리면 안 돼. 예. 지금도 왔다 갔다 한다잖아요. 여기 지금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엑셀 힘 빼고. 15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깜빡이 켜고. 쏠리지 마세요. 쏠리는 걸 고쳐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예. 브레이크 발언지고. 지금도 봐. 쏠리. 핸들이 자꾸 움직여. 내가 미세하게 움직여야지. 핸들이. 옆에서 보면. 예. 움직이면 안 돼. 힘을 빼고. 자, 발은 브레이크 하나 두시고, 요 속도 그대로 쏠리지 않고요. 더 줄여, 더 줄여, 더 줄여. 예. 자, 이제 왼쪽을 보면서 2차로, 2차 돌려요. 돌려, 2차로 더 돌려. 예, 2차로 더 돌려, 더 돌려. 이렇게 2차로. 예. 예. 엑셀 밟고. 예. 막 쏠려요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고 이게 가만히 힘을 빼고 자 핸들 다 놔보세요 핸들 놔보세요 핸들 놔보세요 핸들 놓으세요 그냥 놓으세요 핸들 놓으세요 이렇게 가만히 가는 걸 왜 자꾸 움직여 넘어갈 것 같으면 그래도 살짝만 이렇게 움직이고 다시 놓고 그죠? 그죠? 근데 자꾸 이게 힘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자 60 넘었어요 엑셀 힘 빼세요 브레이크 안 가도 되고 엑셀에 힘을 빼면 돼요 자 지금 핸들 많이 움직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넘어간단 말이야 지금 넘어가잖아 지금 남의 차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핸들이 많이 안 움직여요 많이 움직이면 자꾸 넘어가는 거야 도로폭이 넓지가 않아요 넓지 않은데 많이 움직이면 막 왔다 갔다 해버린다고 멀리 보시고 땅 보지 마시고 엑셀 밟고 엑셀 밟으시고 자 엑셀 힘 빼고 내리막 자 그렇지 자,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브레이크 발언지고 속도 줄이세요 잠시 후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속도 줄이세요 더 줄여요 더 줄여요 자꾸 선이 자꾸 넘어가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살짝 떼고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중립 지금 차가 똑바로 가는 게 좀 돼야 되는데 지금 똑바로 가는 게 지금 너무 안 돼요 예. 제가 운전대를 너무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움직일 때 너무 세게 움직여서 세게가 아니고 지금 핸들이 많이 움직여요 핸들도 많이 움직이고 시선이 어디에 자꾸 뺏기는 것 같아 하나만 딱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시선이 골고루 움직여야 돼 시선이 골고루 움직여요 예. 근데 자꾸 이게 똑바로 못 가는 거야. 하나에만 꼽히면 시선이 하나에만 꼽히면 도로를 놓친단 말이에요. 도로를 안 보고 딴 데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어린이 보호구 역입니다. 30을 넘으면 실격이에요. 그래서 계기판도 한 번씩 보시면서 잠깐 보는 거 잠깐. 30 넘을 것 같으면 엑셀에 힘을 빼는 거예요. 브레이크 안 밟아요.
아니 기어놓으면 안 되지. 아직 예, 앞에 갈 때 앞차가 갈 때 예, 그렇죠. 기어놓고 브레이크 떼고 엑셀 밟아주고 엑셀 힘 빼고 자 지금도 넘어갑니다. 그죠? 예. 멀리 보세요. 엑셀 그만 밟고 30 넘어가면 안 돼요. 네. 그만 밟으세요. 네. 다시 엑셀 살짝. 네. 그만 밟고 이렇게 밟았다 뗐다는 거예요. 네. 다시 떼고 계기판 너무 오래 보지 말고. 다시 엑셀 살짝 밟고. 핸들이 늦어요. 움직이는 게 쏠리면 빨리 움직이죠. 브레이크 발 앞에 멈춥니다. 정지 중립. 여기까지 여기 횡단보도 있죠? 여기까지가 어린이 보호구 역이에요. 저쪽에서 올 때도 A코스 A코스 저쪽에서 오는 거거든요. 올 때도 여기서부터 저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까먹지 마시고 A하고 B만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어요. C하고 D는 없습니다. 집은 오산이에요? 길은 좀 알아요? 네, 저 맨날 출근할 때 저희 학원 앞으로 지나가거든요. 여기요? 아니요, 저희 학원 앞. 아, 우리 학원 앞으로? 이쪽은 이쪽 도로 좀 많이 알아요? 잘 안 와봤어요. 아, 안 와봤어요? 네. 영상 많이 보면 돼. 영상 보면 맨날 발안으로 출근해가지고요. 111번 타고 다니거든요. 아, 111번. 자, 기어놓고 엑셀 밟고 저 앞에까지 당기세요. 엑셀 밟아요. 천천히 브레이크 발. 약간만 핸들 왼쪽 약간만 엑셀 다시 밟고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호요 끝났어요. 약간만 오른쪽. 약 50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차로 변경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약간만 오른쪽. 다시 원위치 핸들. 약간만 왼쪽. 30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약간 오른쪽. 멀리 보세요. 엑셀 힘 빼고 약간 왼쪽. 쏠린다. 핸들이 너무 많이 움직인다. 핸들 조금씩 움직여서 너무 많이 움직여 핸들이. 다시 엑셀 밟고 150m 전방에서 지금 많이 움직여요. 그냥 넘어가자 여기. 빵거리죠, 그죠? 넘어간다는 얘기야. 깜빡이 키시고. 자, 보시면. 좌회전. 깜빡이 키세요. 자, 중립 넣으시고. 핸들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진짜 거짓말아, 이거. 이만큼 움직일까 말까야. 이만큼 움직일까 말까. 근데 본인은 이만큼씩 움직여요.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냥 계속 들어갔다, 또 이만큼 움직였다, 또 이만큼 움직였다, 이래. 그럴 필요가 없거든. 그 이야기는 본인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뒤로 밀려요. 밀리면 안 돼. 브레이크 떼면 안 돼요. 오르막이니까. 기어 잡고 있고. 자전거 탈 줄 알아요? 자전거 탈 줄 몰라요. 몰라요. 자, 돌면서 오른쪽 끝으로 붙을 거예요. 자, 기어 넣고. 엑셀 밟고 약간만 왼쪽. 그렇지. 조금 더 왼쪽. 엑셀 힘 빼고 한 약간만. 그렇죠. 돌립니다. 그만 돌리고 그대로 가면 저 끝으로 그만 돌리고 이렇게 끝으로 간다 그랬죠 제가. 그리고 그대로 3차로 넘어간다. 정지. 신호등 그죠? 기어 중립. 아, 이게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다 신경 써야 돼요. 아, 그래서 이렇게 운전대서 굉장히 바쁘다고 하는. 처음에는 바빠요. 근데 운전을 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안 바빠. 처음이 이제 막 정신 없는 거지. 운전을 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괜찮아요. 원래 처음이 어려운 거야, 뭐든지. 뭐, 요리, 뭐, 김치찌개 한번 처음 끓여보세요. 맛 없지. 그 맛있게 끓일 수 있나. 뭐든지 그렇잖아. 처음이 어려운 거야, 처음이 항상.
여기서부터는 D랑 B랑 길이 같아요. D랑 B. 여기서부터는 길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는. 비슷한 구간들이 좀 있어요. 겹치는 구간. 자, 기어 넣고, 엑셀 밟고. 엑셀 힘 빼고. 다시 엑셀 살짝 밟고, 약간 오른쪽 핸들. 다시 핸들 원위치. 힘은 빼고, 엑셀 힘 빼고. 자, 엑셀 힘 빼세요. 브레이크 발언제, 브레이크 발언제. 앞차 가 쏠린다, 쏠린다, 쏠린다. 속도 더 줄여, 더 줄여, 더 줄여, 더 줄여, 더 줄여. 떼고, 그대로. 15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잠깐 밝히고, 브레이크 발언제요. 브레이크 발, 브레이크 발, 더, 더 줄여. 떼고, 이렇게. 좌회전입니다. 저 앞에서 멈춰요. 여기 유턴이고, 요 앞에서. 더 줄여요. 더 줄여. 이렇게, 스탑. 중립. 자, 여기서 이제 돌면서 4차로고요. 4차로. 끝으로 가는 거예요. 끝으로. 네 개 있어요. 핸들은 이만큼만 돌리면 돼요. 이만큼, 90도만. 오케이? 네. 다시 좌측간 밝히고. 만약에 1에서, 지금 1이죠. 우리 1차로죠. 여기서 만약에 1로 들어가면, 핸들을 거의 한 180도까지 돌려야 되는데, 1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이렇게 거의 포물선으로 그리면서 가잖아요. 아. 이 정도만 돌리면 돼. 이 정도만. 이 정도만. 그러면 안쪽으면 많이 꺾어야 되고, 바깥쪽으면 조금만 꺾으면 돼. 왼쪽은 많이 안 꺾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거니까. 운전을 잘하는 방법이 뭘 것 같아요? 운전이요? 저 운전 잘하는 방법 가르쳐 드립니다. 첫 번째, 전방을 멀리 봐라. 두렵다고 땅을 보면 안 돼요. 자전거도 똑같아요. 전방을 멀리 봐야 돼. 멀리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뭐든지 그래요. 이 사람들이 수영을 배우잖아요. 수영을 배울 때 물에 못 뜨는 이유가 있어요. 죽은 사람들은 물에 떠요, 안 떠요? 뜨죠? 몸에 긴장 안 하니까 뜨잖아. 근데 사는 사람들은 물에 뜨려고 막 바둥바둥 몸을 움직이거든. 오히려 더 가라앉죠, 그죠? 그러니까 멀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몸에 긴장을 풀고 가볍게 핸들을 잡아야 돼요. 그게 잘하는 방법이에요. 몸이 경직돼 있으니까 자꾸 움직이는 거야, 몸이. 나도 모르게. 이해되셨지? 저렇게 건들려고 사람 서 있으면 멈춰야 됩니다. 자, 기어 넣고 출발, 엑셀 밟아주고 붕. 20km까지 올려, 뭐. 그만 밟고 돌려요. 돌려. 이렇게 돌려야죠, 그죠? 그죠? 이렇게. 맞아요? 풀고, 이제 엑셀 밟고. 그러니까 20km까지는 올려주는 거예요. 쏠렸었어요. 괜찮아요. 차 없으니까 내가 놔둔 거야, 그냥. 지금도 밟죠, 그죠? 선을 밟는단 말이야. 천천히 엑셀 너무 세게 밟지 말고, 지금 또 넘어가요, 그죠?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핸들이 지금. 핸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손 흘리는 거야. 15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우측간 밝히고. 지금도 뭐예요? 이리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지금 왼쪽으로 꺾고 있다고, 지금 핸들을.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우회전입니다. 속도 줄이세요. 더 줄이세요. 더. 더. 브레이크 떼고. 이 속도로 갑니다. 핸들 이제 오른쪽 돌립니다. 돌려요. 그렇지. 이렇게 끝으로 여기 횡단보도 지나서. 자, 이제 좌측간 밝히세요. 자, 왼쪽 보세요. 앞에 보세요. 거울 보는 거예요. 다시 왼쪽 보세요. 이제 들어갑니다. 엑셀 밟으세요. 그렇지. 깜빡이 끄시고. 엑셀 밟고. 약간만 오른쪽, 다시 원위치. 브레이크 발, 브레이크.
빨간불 들어왔으니까, 그죠? 더 들이야죠? 더 들이야죠? 자, 차가 쏠리죠? 자, 이렇게 쏠리죠? 왜 쏠리냐면 이 차만 쳐다보는 거거든. 도로는 안 보고, 엑셀 밟고. 그, 왜냐면 이 앞에 차 있으니까 저것만 보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이제 핸들이 꺾이는 거야, 나도 모르게. 예. 약간, 다시 원위치, 엑셀 밟고. 도로를 보세요, 도로. 이 도로 안에 가운데 가게 만들어야 돼요. 다른 이런 차들처럼. 예. 지금도 이제 올라가 버립니다. 그죠? 예. 엑셀 밟고. 자, 신호 바뀌었죠? 브레이크 발언지고. 약간만 왼쪽. 그래서, 예, 정지. 손 미리 내려가지 말고, 항상. 완전히 멈추고. 똑바로 가는 게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아파트 사세요? 어디 살아요? 아니요, 그냥 빌라. 빌라? 네. 그, 도로에 있잖아요. 네. 도로에 차 없는 도로가 있으면은, 네. 도로에서 걷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도로에서. 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내 몸이 이렇게 걷는 연습을 자꾸 하라는 얘기예요. 네. 똑바로 걷는 거. 똑바로 걷는 연습을 하라는 얘기. 자, 지금 횡단보도에 초록불 들어와서 사람 건너는 거 보이죠? 네. 자, 저기 앞에 신호등 빨간불이죠? 네. 빨간불이면 한번 멈춰서, 네. 여기 신호등이 초록불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이때 우회전하시면 실격이에요. 네. 예. 근데 여기 신호등이 지금, 저기 보이시죠? 신호등 여기. 보여요? 저쪽에? 빨간불이요. 예, 빨간불 됐죠? 이때 우회전 할 수 있는 거야. 우회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앞에 전방이 적색등이면, 네. 이 앞 횡단보도에서 한번 멈췄다가, 네. 신호등 옆에 걸 보시고, 초록불이 아니네? 그러면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쪽에도 횡단보도 있죠? 자전거 타신 분. 네. 저쪽에. 저쪽에도, 네. 초록불이 들어오죠? 네. 저기는 사람만 없으면 가도 돼. 초록불 들어와도. 여기 초록불 가면 안 되고, 네. 저기 초록불은, 네. 여기 직진 들어올 때 초록불 들어오거든요. 네. 출발. 엑셀 받고. 저기 이제 초록불 들어왔어요, 횡단보도. 저때, 예, 사람 없으면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멀었죠? 예. 엑셀 밟고. 지금 좀 어느 정도 생긴? 약간 쏠렸죠, 지금? 예. 엑셀 힘 빼요. 예. 다시 엑셀 살짝, 예, 좋아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예,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예,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자, 엑셀 힘 빼고 커브 길이니까. 그렇죠.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앞에도 막혀 있죠. 예. 속도 줄이고, 더 줄이고, 더 줄이고, 핸들 원위치, 더 줄이고, 더 줄이고. 15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정지, 중립. 방금 잘했어요. 그렇게 가실 수 있어요. 아,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핸들을 이렇게 꺾었을 때 원위치 시켜줬어야 되는데, 그걸 잘못한 것 같아요. 자,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엑셀로 가지 마세요. 아직 차가 막히잖아요. 발은 브레이크에, 예. 그죠? 아직 멈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엑셀 갈 필요 없는 거야. 스탑. 다시 브레이크 떼고, 엑셀 밟고, 이제. 저 자전거 가는 데로 가는 거예요. 예. 우회전입니다. 약간 오른쪽, 그렇지. 엑셀 좀 더 밟고, 네, 그렇지. 네, 엑셀 그만 밟고, 일로. 브레이크 안 밟아도 돼요. 네, 엑셀로 가세요. 엑셀로 가세요. 발이 엑셀로 가라고. 네, 자, 이제 왼쪽 한번 보고 차 안 오죠? 앞에 보세요, 빨리. 네. 천천히 하라는 얘기. 엑셀 너무 밟지 마세요. 그대로 천천히. 엑셀 밟으시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엑셀 밟으세요. 괜찮아요. 네,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엑셀힘 빼고 잠시 후 종료 지점에 도착하겠습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오른쪽 버스 정류장 들어갈 거예요. 이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옆에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예, 핸들을 꺾기 전에 지금 보지 말고. 자, 이제 꺾을 거잖아요. 이때 보세요. 보고 없죠? 네. 옆에 보고. 그렇죠. 알겠죠? 속도 줄이시고, 발 브레이크에. 예, 앞에. 자, 정지.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주행 시험을 종료합니다. 자, 피노 깜빡 끄지 마세요. 켜놓고 있는 거예요. 파킹. 올리고. 시동 끄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오는 게 B 코스. 여기서 아까 우리 출발한 데 가는 게 A. 네. 지금 우리는 C를 할 거예요. C. 네. 예, 시동 거시고. 깜빡이 끄시고. 자, C 코스. 차에 타면 안전벨트, 의자 맞추고, 사이드 미러 점검. 자,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기어 N. 자, 왼쪽 보고. 왼쪽 보고 있어요. 차후면 가지 마시고 다 보내고 가도 돼요. 자, 이제 기어 넣고 자, 스탑. 사람 건너고 있죠? 그럼 가면 안 돼요. 중립 넣고 다시 중립 넣고 사람 건너면 갈 거예요. 잡고 있으세요. 사람 없으면 가도 돼요. 정신 지났기 때문에. 자, 왼쪽도 보고. 자, 이제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자, 브레이크 떼세요. 예, 엑셀로 가세요. 이제 왼쪽 보고. 차 없죠? 엑셀 앞에 보고. 예, 예, 깜빡이 끄고. 예, 알겠죠? 예.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자, 발은 브레이크 있어야 되죠? 빨간 발 멈춰 있잖아. 자꾸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할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판단하면 돼. 약 300m 전방에서 우측 도로입니다. 자, 앞으로 좀 더. 스탑, 중립. 여기 우회전 아니고 요 신호 지나서 우측으로 빠지는 데로 갈 거예요. 자, 이제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엑셀로.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엑셀 힘 빼고 약 150m 전방에서 우측 차로를 이용하세요. 우측 깜빡이 켜고 엑셀 밟고. 여기도 이제 남의 차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꺾을 때 오른쪽을 보는 거예요. 지금 말고. 이제 오른쪽 보세요. 보고 앞에 보고. 알겠죠? 이렇게. 자, 차로 변경했으니까 깜빡이 꺼주시고 엑셀 힘 빼고. 자, 저쪽에 오는 차 보이죠? 좌회전차. 우리 같이 합류할 거예요. 속도 줄이세요. 좌측 깜빡이 켜세요. 브레이크 떼시고 계속 가. 왼쪽 볼 필요 없어요. 저 앞에 불법 주차 있죠? 저 앞에 쓸 겁니다. 자, 속도 줄이세요. 속도 줄이세요. 자, 한번 쓰세요. 정지. 기어 중립 넣고 왼쪽 보고 있으세요. 왼쪽 차 거울 보이죠? 네. 예. 차 안 오면 기어 넣고 엑셀만 밟으면 돼요. 핸들 안 꺾어도 돼요. 왼쪽 보고 계셔야지. 자, 이제 기어 넣으시고 브레이크 떼고 왼쪽 보시고 없죠? 엑셀 붕. 그렇죠. 이러면 들어가죠? 엑셀 힘 빼고. 아니, 브레이크 밟지 마시고. 예. 엑셀 밟고. 예. 엑셀 밟고. 예. 브레이크 밟을 필요 없어요. 깜빡이 끄고. 아셨죠? 만약에 불법 주차 없으면 여기까지 와도 되죠, 그죠? 예. 엑셀 힘 빼고. 자, C코스는 지금 C코스잖아요. 네. 왼쪽으로 한번 옮길 거예요. 자, 엑셀 밟고. 저 신호 지나서 옮길 거예요. 엑셀 밟고. 엑셀 밟고. 속도를 내야죠, 그죠? 예. 40km까지만 해주세요. 여기 50km 도로니까. 엑셀 밟고. 엑셀 밟고. 자, 엑셀 힘 빼고 좌측 깜빡이 켜세요. 엑셀 밟고 계속. 자, 왼쪽 보세요. 자, 들어갑니다. 아이, 저 정도면 들어가지 뭘. 깜빡이 끄고. 엑셀 밟고. 그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 느리기 때문에 둘 다 세게 막 달려오는 게 아니니까.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속도 줄이고.
여기 길이 많이 꼬불꼬불합니다. 여기 공사 구간이라 길이 좀 많이 꼬불꼬불해요. 그래서 처음에만 좀 잡아줄 거예요. 마지막 A코스 할 때는 안 도와드리고 해야 돼. 잘하고 있어요. 처음에 뭐 다 어려운 거야. 처음이 어려운 거야, 처음이. 자, 기어 넣고 엑셀 밟고 엑셀 힘 빼고 엑셀 살짝 밟고 요 정도 속도로 유지하세요. 요 정도 딱 좋아요. 지금 핸들 움직임이 거의 없죠? 이렇게 핸들 움직임이 거의 없어야 돼. 자, 엑셀 힘 빼고 커브길. 엑셀 밟고 이렇게 커브길에 엑셀 힘을 빼주면 좋겠죠? 다시 엑셀 힘 빼고 그렇지. 다시 엑셀 밟고 다시 엑셀 힘 빼고 엑셀 밟고 다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리막에 서는 엑셀 힘 빼고 다시 오르막 엑셀 좀 밟아주고 지금 똑바로 좀 잘 되고 있어요. 아까만 했죠? 다시 원위치. 너무 빨리 원위치 했다. 그렇지, 다시 원위치. 쏠린다, 쏠린다. 엑셀 힘 빼고, 브레이크. 속도 줄이고. 좀 더 앞으로. 아니, 아니, 아직 더 가야 되지. 왜. 거기서 바로 손이 내려가지 마세요. 막 급해, 마음이. 조금만 더 여유있게. 중립. 좀 더 여유있게 하세요, 좀 더 여유있게. 앞에 차도 오른쪽 쏠렸죠, 그죠? 네. 쏠리면 안 돼. 이게 승용차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옆에 덤프트럭 이런 큰 차 있으면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보 때는 조그만 경차가 좋아요. 차로 유지 잘할 때까지는. 경차로 똑바로 잘 갈 때, 이제 큰 차로 바꿔도 되는데, 걔는 그치. 큰 차대로 조금만 넘어가도 넘어가 버리니까 엑셀 힘 빼고 앞차고 거리 유지하면서 다시 엑셀 살짝 밟아주고 엑셀 밟고 엑셀 밟아야죠. 브레이크가 아니라 그렇지. 쏠린다 쏠린다. 저 차를 쳐다보니까 쏠리는 거예요. 그 차를 쳐, 왜 쳐다봐. 알아서 다 피해가니까 본인 저 차 쳐다볼 필요 없어요. 시선이 거의 꼽히면 안 됩니다.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S 조금만 더 밟아볼게요. 넘어간다. 그죠? 엑셀 힘 빼고. 근데 커브킹에서 엑셀의 힘을 딱 빼고 핸들링을 하면 좀 낫겠죠? 넘어갈 것 같으면. 브레이크. 정지.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 지금도 손이 미리 내려가, 자꾸. 차가 굴러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차가 굴러가고 있는데 계속 이게 내려가. 완전 멈추고 이래 내려가야죠. 그죠? 급하다는 얘기. 그리고 봐봐요. 왼쪽 쏠린 거 보이죠? 그러니까 왜 쏠렸냐면 시선이 내려가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봐야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보고 손이 내려가야 되는데 나는 그냥 어차피 멈추니까 난 대체 예상을 하고 그냥 손이 내려가라 버린 거야. 미리 옆에 차 있으면 사고나잖아. 완전히 내가 안전하게 정차를 하고 그리고 손이 내려가세요. 손이 먼저가 아니야. 이 손 먼저 내려갔다가 이렇게 잘못하면 감쯤 다 먹잖아요. 그죠? 일단 브레이크 다 밟고 정지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때 내가 10초 안에만 바꾸면 돼. 10초 안에만. 급할 거 없어요. 네. 급하면 그냥 감자 먹는 거야. 그게 다 급조작이잖아. 그죠? 예, 급조작 할 필요가 있어. 지금도 오른쪽 쏠리는 거 알죠? 예. 본인이 자꾸 분석을 해야 돼. 왜 쏠리는지, 이유가 뭔지, 뭐 때문에, 뭘 자꾸 내가 놓치는지 자꾸 분석을 해야 돼요. 분명히 앞차를 보더라도 내가 쏠린 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내가 핸들을 좀 조작을 해야 되는데 달려오고서 멈추기 바빴죠? 네. 예. 그렇게 많이 안 돌렸대. 예.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자, 브레이크 바람지고 가스방지턱 이렇게 쑥 줄이고 와야 되는 거 이렇게. 예. 그렇게 막 엑셀만 때려받은 걸로 하지 말고요. 예. 이제 엑셀 밟아야죠. 속도 줄이세요. 앞차 가깝잖아. 그렇죠. 선 안 넘어가게, 선 넘어갔다, 지금. 15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핸들 더 꺾어요. 핸들 더 꺾어. 좌회전입니다. 앞에 정지. 약간 핸들. 핸들에 집중. 딴 거 집중. 정지. 신호 보고, 그죠? 내가 말하기 전에 신호등을 보고 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 자신이 되지 가려고. 큰일 나. 초보 때 신호 위반을 많이 해. 큰일 나는 거야. 그죠? 정확히 안 보고 그냥 좌회전하면 저 어느 차에 그냥 부딪혀 죽는 거야. 그죠? 초보 때니까 긴장하다 보니까 저런 신호를 놓친단 말이야. 안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무조건 갈라지 말고. 뒤에서 빵 하더라도 그게 낫지. 괜히 그냥 막 갔다가 사고 나면 죽는 거잖아. 좀 늦더라도 정확히 보고 하셔야 돼. 옆에 강사 있으니까 뭐 큰일 날 일은 없는데 혼자 운전할 때가 문제지. 그죠? 그래서 초보 때는 면허 따고 나면 그 동네에서만 연습하는 거야, 처음에.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아침 일찍 차 없을 때나. 그렇죠. 차 없을 때 동네 근처에서만 자꾸 연습을 하는 거야. 운전 잘할 때까지. 자, 신호 들어왔어요. 기어 넣으시고, 엑셀 밟고, 붕. 좀 더 밟고, 이제 그만 밟고, 그만 밟고. 이제 돌려. 왼쪽 보면서 왼쪽 1차로.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아직 엑셀 밟지 마요. 풀어. 이제 엑셀 밟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요? 달려도 속도로만 좌회전하는 거야. 엑셀 힘 빼고 커브길에서 핸들 너무 많이 움직인다. 조금씩 움직이세요. 15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좌측간 밝히고 또 엑셀 밟고 자 왼쪽 차 오는지 보고 차 없죠? 앞에 보세요. 차로 변경 들어가야죠. 예. 자 엑셀 밟고 엑셀 밟고 여기는 신호가 없죠? 네. 신호 없으니까 차만 안 오면 가는 거예요. 엑셀 밟고 더 밟아요. 그냥 가면 돼요. 예? 엑셀 그만 밟고 앞에 없죠? 왼쪽 차 없죠? 돌려요. 돌려. 돌려. 엑셀 살짝만 더 밟고 풀고 엑셀 밟고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 약간만 왼쪽 브레이크로 가지 말고 브레이크 할 필요 없어요. 엑셀 밟고 오르막이잖아 그죠? 내리막이면 브레이크 가도 되는데 빨간불이니까 오르막이니까 엑셀 살짝 줘야 돼요. 자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차들이 이렇게 세워놔. 정지 중립 자 기어 넣고 엑셀 밟고 천천히 브레이크 발언 주세요. 자 우측간 밝히세요. 속도 더 줄여 더 줄여 더 줄여 더 줄여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자 브레이크 떼세요. 네. 네.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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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킹 주차 올리고 시동 끄고 다 돌려야죠. 항상 까먹지 말고 시동 거세요. 주차 브레이크 내리세요. 기어 N 왼쪽 보고 없죠? 기어 놓고 출발 왼쪽 보고 엑셀 밟아요. 툭 왼쪽 보면서 그만 밟고 깜빡이 끄고 자 앞에서 우리 좀 쉬었다 갈게요. 엑셀 밟고 자 우측 깜빡 켜세요. 좌측 말고 우측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오른쪽 보세요. 힘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핸들에 지금. 예, 정지 파킹 브레이크 떼지 말고 시동 끄세요. 좀 쉬었다가 여기로 쭉 내려가면 화장실 있고요. 하얀 건물 뒤로 가면 편의점도 있어요. 예, 15분에 출발 같이 출발할게요. 예.